미안하다. 내가 더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. 아니에요. 자, 액땜했다 생각하고 다 잊고 쉬어, 응? 네. 고맙습니다. 윤호 씨가 와줘서 내가 다 든든하네. 애니타, 집까지 잘 부탁합니다. 여기. 아! 네가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? 네가 그렇게 하면 그 애가 고를 먹잖아. 이제 다 끝났어.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, 나야. 그렇게 원한 사랑이었는데 나 마음이 너무 아파. 쉬어요. 네. 가요. 네. 왜요? 걱정이 돼서. 그럼 자고 갈래요?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. 무슨 말을 못해. 아무도 문 안 열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요. 나도 졸리다. 알았어요. 그럼 갈게요. 영훈아,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속이면서 만날 수 있어? 뭘 속였는데? 아주 엄청난 거. 엄청난 거? 엄청난 몸무게를 숨겼나? 진짜. 됐어, 너랑 얘기 안 할래. 알았어, 말해봐. 내가 진지하게 들어줄게. 그 사람은 진짜 내 본 모습은 몰라. 그냥 내가 꾸며낸 겉모습만 알아. 그러니까 가면을 쓴 내 모습을 사랑하는 거지.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다. 네가. 난 좀 상상이 안 가는데. 아니 뭐 남자 앞이랑 여자 앞이랑 뭐 다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게 이제 와서 마음에 걸리나?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게 되니까. 뭔가 미안해. 그 속인 것 같아서. 그리고 서운해. 그
나 진짜 내 모습은 잘 몰라서.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? 진짜 이채리답게. 아마 가면을 벗으면 다 끝날 거야. 그래서 겁이 나. 나 진짜 이렇게 싫어 그 사람. 야, 너 우리 누나 화장빨 알지? 우리 매형은 아직까지도 쌩얼을 못 봤대. 그래도 잘만 살아. 괜찮아. 괜찮다니까.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욕을 하더라고. 그건 욕심인 거잖아. 내 게 아닌데 욕심낸다고. 욕을 해, 얘가. 체리야 있잖아. 그 어떻게 마음이 욕을 해? 그게 속이 쓰린 거야, 허여서. 어? 여기 더 먹어. 먹고 정신 차려. 그리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야. 알았어? 잘 생각해 보는 거야.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요? 내가 왜 좋아요? 뭐가 좋아요?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네요. 솔직하게 말해줄래요? 좋아요. 솔직하게 말할게요. 나 처음엔 예전 그 사람을 닮아서 헷갈렸어요. 당신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던 건지 둘은 전혀 닮지 않았어. 만날수록 당신만 보였어요. 당신이라서 좋은 거였어요. 당신의 솔직함에, 무턱대고 날 좋아하는 그 마음에 흔들렸어요. 그래서 이 좋은 감정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. 고마워요. 솔직하게 말해줘서. 후련하네. 얘기하고 나니까. 솔직한 건 좋네요.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어쩔 땐 평생 비밀로 간직하는 게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. 내 말에 기분 상했어요? 아니요. 윤호 씨가 자꾸만 더 좋아져서 걱정이에요.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서. 졌어요. 졌어. 표현에는 못 당하겠네. 이제 이렇게 보는 것도 마지막이네. 앞으로 착하게 살아. 잘 가.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? 천만에. 난 널 끝까지 지켜볼 거야. 그래, 잘 봐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. 끝! 오케이!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혜타씨, 고생했어요? 고마워요. 생각보다 우리가 합이 잘 맞는 것 같아. 앞으로 또 같이 하는 기회 생기면 좋겠어요. 그땐 내가 착한 역할을 해야지. 그럼 잘 가요. 네. 내가 사랑하는 일. 내가 사랑하는 사람. 내가 원하던 삶을 갖게 되었으니. 놓아야 할 것은 나, 이채리. 헤이 브로! 브로고 나발이고 너 어디야? 당장 나와. 야, 진짜 문다. 야, 뭐야 그게 나? 먹인 뭐야, 네 반찬이지. 아, 내가 집 가기가 무섭다니까. 어떻게 나 집 가는 거 따갈고 너희 엄마가 이거 들려보내냐? 차에 냄새 다 뱄어, 이씨. 네가 고생이 많다.
고맙다 친구. 고마우면 택배비를 내놔 아님 밥을 쏴. 그래 알았어. 먹튀하면 뒤진다. 알았다고. 어 지금 갈까? 나 시간 되는데. 아니 나 들어가 봐야 돼. 프로젝트 밀렸어. 그래 일 봐. 간다. 근데 너 살 빠진 것 같다. 1g도 안 줄었거든? 아직도 남친 때문에 고민이냐? 얼굴이 헬쑥하다. 나한테 헬쑥하단 소리 하는 거 이 세상에서 너밖에 없을 거다, 야. 에이씨, 늦었잖아. 나 간다. 어. 가. 넌 나 없어도 괜찮지? 난 너 없어도 괜찮을까? 오,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지금 밥과 함께 먹지 않으면 이 반찬에 대한 모독이야. 밥. 나 이채리로서의 삶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. 내 친구, 가족, 포기할 수 없는 너무 소중한 것들. 포기하기엔 너무 장 보러 갔다가 시장에서 산 거예요. 당신에게 계속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? 여행이라도 갔다 올래? 애인이랑 갔다 와. 내가 특별히 눈감아줄게. 난 네가 사랑을 이루길 바란다. 나 진짜로 받고 싶은 선물 있는데. 뭔데요? 말만 해요. 스페셜한 사람한테 들어온 주문인데. 이채리 따위 버려. 그냥 먹어도 또 언제 이렇게 사줄지 모르니까. 너 어디 먼데 가냐? 난 포기하지 않아요. 당신. 나 할 말 있어요. 미안해요.